발리를 떠나기 전 현지 가이드를 통해 한 가정집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 이야. 조카의 생일 잔치를 앞두고 있는 부부는 잔치에 쓰일 돼지를 사러 왔습니다. 자디 칼라와 아다 아차라 양 부살 itu babinya lebih besar. Iya. Kalau pernikahan, ada perkawinan itu kita pakai itu. Aha. 이게 생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조그만 걸 사고 만약에 행사가 더 크면 저기 있는 큰 거를 산답니다. 발리의 전통 행사에서 돼지는 빠지면 잔치가 안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이 불쌍하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감사하셨어. 아예. 아, sedang bikin bakso Bali. Daunnya ini, nah ini. Nanti kita pakai di dalam perutnya babi. 재료가 상당히 푸짐합니다. 와. 이게 생강 냄새도 있는데 이게 생황 냄새인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냄새가 상당히 강합니다. 마늘, 양파, 생강 등 갖은 양념이 돼지의 누린내도 잡고 고기의 맛을 더하게 될 이 음식은 통돼지 바비큐 요리인 바비굴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인구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돼지를 먹지를 않고 특히 이제 발리 지역이 힌두교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만 이렇게 소비가 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생황입니다. 생황인데 이걸 해야지 그 바비 굴링이 더 노랗고 더 맛있어진답니다. 이제 돼지를 통째로 구울 차례. 맵네. 화력 좋고 잠불 오래가는 야자 껍질로 숯을 대신합니다. 와, 진짜 맵네. 사반두? 예예. 호기롭게 앉긴 했는데 곧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거 제가 바비 굴링 될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똘롱. Help me. 이게 보니까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음식 같아요. 이러고서 한 4시간 구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껍질이 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돌려줘야 되는 거죠. 오! 긴 조리 시간과 다양한 재료. 바비 굴링을 왜 발리 요리의 극치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노릇노릇한 게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와. 속부터 겉까지 통돼지가 골고루 익도록 틀을 돌린 지 4시간. 드디어 바비굴링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냄새도 아주 좋습니다. 가르마 씨가 먹기 좋게 고기를 나눕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조카와 그 친구들도 저도 고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 이겁니다. 이게 와. 바삭바삭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또 아주 바삭바삭한 것도 아니고 어우, 냄새도 아주 좋습니다. 시식의 영광을 제게 먼저 줬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한 명씩 돌아가며 간단히 맛은 봤지만 아직 본격적인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야. 신에게 먼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생일을 맞아 바비굴링을 만든 기념으로 인근의 친척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바비굴링은 발리 각 지역마다 만드는 방식은 같아도 재료는 집집마다 다른데요. 만드는 게 워낙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집에서 만든 바비굴링을 보기 쉽지 않은 요즘 가르마 씨 가족 덕분에 귀한 맛을 보게 됐습니다. 진짜 맛있어. 울랑 타운 harus banyak makan ya Dek Yu ya. 씹으면 고소한 육즙도 살짝 배어 나오면서 겉은 또 바삭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만 untuk upacara saja. Kalau tidak upacara tidak makan babi guling, kita bisa makan babi guling di warung saja. Kalau ada upacara ulang tahun atau upacara apa gitu bisa di rumah bikin babi guling sendiri. Ini makan yang paling favorit di Bali. 귀한 음식과 친절한 사람들. 이번 발리 여행은 제게 따뜻한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중요한 모임에까지 이렇게 초대를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많이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발리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안고 다음 여정을 기대해 봅니다.